309페이지 앞에 시험에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309, 310은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 여기도 지금 거의 출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어요. 313, 314, 315도 바로 확인 설명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기출문제가 없는 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25페이지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문제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가 틀렸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이게 틀렸는데요. 정말 실무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임대주택법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임대주택법이 우리 시험 범위는 원칙적으로 아닌데도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의 경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에서 대항력은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인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4번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5번 정비 이거는 뭐 주택법에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법 저법 다 섞여서 다 나왔잖아요. 1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중개사물 확인 설명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1번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임차권, 권리관계는 을구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 대지권 비율, 공유지 연명부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또 등기법입니다. 실무가 지금 입법저법 다 나와요.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 면적은 대장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현황, 대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같은 거 이런 것도 기출문제에 출제되긴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우리 그 실무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출제되고요. 19회 때. 그 실무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 이게 사법고시 유형이거든요. 개업공개사 고객 이렇게 문답식으로 돼 있는 거. 공법이니까 이것도 이 앞에 거는 공법이고 뒤에 저는 또 공간정보구축 및 공간정보구축 또 법 이름이 뭐예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이름도 하도 자주 바뀌니까 하고 공법하고 두 개를 섞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공인계사법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아무도 못 풀었어요. 이거 공법하고 지적법 내용이니까요. 그 저도 잘 모르니까 넘어간다고요. 솔직히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13번에 4번. 이게 거의 실무는 이법, 저법 다 나온다고요. 13번. 평으로 표시된 면적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에는 평 곱하기 3.3058 하면은
제곱미터가 된다. 1평은 3.3058제곱미터, 1제곱미터는 0.3025평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면적이 공무상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다른 경우는 실제 측량, 실제 항상 실체적 진실이 우선합니다. 진실이 우선하다.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의하여 판명하되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경계 확인 측량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4번 환지 예정지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기준 면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면적이다. 환지 예정지면은 기준 면적은 환지 받을 면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만약에 판례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라고 계약서에는 100제곱미터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지 처분을 받아서 보니까 50제곱미터밖에 안 됐습니다. 면적이 줄어든다는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개업공개사가 50제곱미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판례가 있다고요. 책임은 없다.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상례인바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에 해당되므로 의뢰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4번은. 그 4번이 답이고 5번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내장에 의해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을 확인해야 된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그래서 1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22회 때인데 1번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 설명해야 한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2번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정지상권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죠. 예, 법정 저당권. 4번 법정 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판례는 지상권은 지료의 약정이 특별한 약정이 없는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했는데 틀렸죠? 먼저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저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22회 때부터는 아마 제가 시험을 보러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나 봐요. 4번, 5번. 16번에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실무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100점 받기 어렵습니다. 20번도 마찬가지인데 틀린 것은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틀렸죠? 똑같잖아요. 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신축됐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번이 정답이고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이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305조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없어요. 맞아요? 틀린 것은 2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된 지료를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는 없어요. 좀 약간 3번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3번 해놓고 4번 보겠습니다. 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보유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예, 최단기 존속기간이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 최단기 존속기간은 있습니다. 이 3번도 약간 애매한데 20번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도 2년간 2회라고 하냐고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일단 22번. 22번 개업공개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입니다.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다 기출문제도 22번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1번하고 3번 여기는 지금 3번이라고 되어 있죠. 답이 22번에 1번에 대한 건 설명이 없고 3번만 있는데 이 1번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문제 자체가 기출문제가 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 면적은 분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이런 말이 없어요. 법조문에는. 그래서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묘의 점유 면적은 상석, 비석 등 설치구역 면적 합계 면적이 15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분묘 기지라는 것은 뭐냐면 판례에 하면 분묘 기지란 봉분의 기저 부분 이게 분묘 기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이 분묘기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의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 상석, 비석, 그 다음에 사성 등이 있으면 이런 데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분묘기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판례가 있어요.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분묘면적은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는 말도 없고 법조문에는 상석, 비석 등 설치 면적 합계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22번에 1번도. 저는 이게 18회 때 들어가서 풀었는데 1번하고 3번하고 한 20분 고민했어요. 그래도 20분 고민하다 3번을 답을 하긴 했는데 1번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조문에 이런 말은 없으니까요.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이거는 명확하게 법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관리할 수 없는 때에만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은 명백하게 법조문에 있는 것으로 틀렸고 1번은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분묘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는 말도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을 기출문제에서는 답으로 했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무상지료가 원칙이고요.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3번이라고 했는데 1번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번 틀린 것인데 1번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아야 된다. X입니다.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법상은 허가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족묘지 등은 허가받아야 되는데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이기 때문에 틀렸고 1번이 답입니다. 2번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이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일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입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 기간은 제한을 받는다 했는데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고요. 그 전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고 그래서 옛날에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서 영구 무한히 존속될 수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 기간이 15년이고 15년씩 3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맞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고 오래 묻혀 있어도 60년밖에 묻혀 있을 수가 없다고 또 60년 되면 다시 꺼내가지고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되니까 지금 다 불태워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꽂히면 됩니다. 4번 분묘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무상지료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의사표시만 하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묘 이장해 줄 거냐 물으니까 땅주인이 해준다 이렇게 한 걸 녹취해 놨으면 나중에 이장해 줘야 된다고요. 팔고 나니까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땅을. 24번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26번 다 기출문제인데 25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25번. 가족 묘지 일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제곱미터 가능하다. 이것도 또 문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제 이게 15제곱미터라는 뜻으로 틀렸다고 하긴 했는데 문제가 이게 좀 잘못된 게 가족 묘지가 아니라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일기의 점유 면적이 그래요.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죠. 그 기출문제 이렇게 완벽하지 않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고요. 문제 자체가.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일기의 점유면적이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인데 가족묘지 일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고요. 기출문제 이렇게 잘못 나왔어요. 이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해마다 이의신청이 없는 회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잘못된 문제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거는 뭐 판례 이런 게 민법 같은 거는 거의 오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항상 해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2번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징수합니다. 3번 평장의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평장,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봉분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는 평장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 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합니다. 분묘 기지권 취득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지금처럼 주인 동의 받고 설치하는 경우, 두 번째 주인 동의 없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세 번째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하고 땅을 팔면서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자연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장사 등에 관한 최근에 신설됐다고 옛날에 없던 말이라고요. 따라서 이제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장인 경우는 자연장은 화초, 잔디 등의 밑에다가 골분을 묻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자연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26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 장래의 묘소 가묘 예장 또는 시체나 유골이 없는 묘 명당자리 미리 잡아놔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니은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즉시 틀렸죠 이건. 승낙을 받으면 취득하고 승낙 없으면 시효취득 20년 지나야 됩니다. 디귿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리얼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틀렸습니다. 분묘기지 기지가 바로 이게 봉분의 기재 부분인데 여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26번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갑과 을, 병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등기는 최초 양도인인 갑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병 앞으로 경유하기로 하는 제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중간 생략 등기 처벌은 하지만 유효하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무효이고요. 2번 갑 소유의 대지 이외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 속한다. 예, 원시취득이니까 건물은 지은 사람 겁니다. 3번 당사자가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 전전세권하고 경매 신청권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배당받는 것은 확정일자 받는 것하고 사실상 똑같습니다. 4번 분묘가 일시적으로 남아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 여부를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했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4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된다. 자주점유에 해당된다는 타주점유가 아니고 자주점유에 해당된다는 말은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101번지가 있고 102번지가 있는데 묘를 갖다가 자기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자주점유에 해당된다. 자기 토지인 것으로 믿고 설치를 하였다면 그래서 답 4번입니다. 34번 같은 이런 기출문제 출제되는데 투기지역 이런 거는 뭐 투기지역 투기과일지구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34번도 생략하고
37번 보겠습니다. 37번. 3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대상 토지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요건입니다.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효력요건이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2번. 따라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거래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고요.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 그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배액을 상환하기로 했으면 그건 효력이 있습니다. 4번.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이 매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틀린 것인데,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기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를 들면 허가 목적의 투기 이렇게 적으면 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실제 뭐 사용할 용도를 적어야 돼요. 만약에 주택이면 허가 대상이면 거주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다 이러면 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투기라고 적은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 2번 갑 소유 아파트를 을이 임차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최단기 존속 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입니다. 농지는 3년. 3번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 것과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라 돈부터 돌려받고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된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불가능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야 가능하다. 4번 공유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분의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민법 263조인가 맞습니다. 가반수죠. 지분 가반수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니까 가반수가 넘으니까. 예. 5번 주택임차인이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이라고 하면 여기는 같은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상실하고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 효력은 유효하겠죠.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그래서 대항력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했다면 둘 중에서 유리한 걸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더 유리하죠.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43번, 44번 보겠습니다. 43, 44. 자, 4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농업 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주말 체험용 농은, 주말 체험하는 것은 농업 경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주말 체험은 농업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비농업인들이 주말 체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업 경영 아닙니다. 농업 경영이 아니니까 주말 체험용 농할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제출 안 하면 1인 내에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발급해 줍니다.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앞에 있으니까 많이 했는데 농지취득자익증명은 뒤에 있으니까
별로 많이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실무상은 사실 농지 취득자격증이 더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보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의 다 해제되고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별로. 근데 농지 취득자격증을 받아야 되는 곳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농지에 투자해야 되겠죠. 농사를 안 지어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대전 근처에 있는 논 사놓고 한 20, 30년 기다리면 돼요. 이게 대전 시내에서 한 40km 이내에, 반경 40km 이내에 있는 논이라면 세종시 같은 데 논 가지고 있던 사람 벼락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있는데도 보면 부자들 엄청나게 많아. 몇백 억, 한 700억 보상받았는데 돈이 쓸 데가 없어 죽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치겠더라고. 자랑만 시키고 돈은 또 절대로 안 쓰더라고요. 안 쓰고 엉뚱한 데 가서 어디 여자한테 가서 한 100억 쓰고 오고 이러다 몇 번 하다 망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10원도 안 써요. 자랑만 시키고. 우리 동네 보면 뭐 평택이나 이런 데 많더라고. 근데 지금 평택 개발 많이 되잖아요. 근데 화성, 동동탄, 신도시 개발되는데 땅 가지고 있다 벼락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최단 기존속 기간은 3년이고요. 3번.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면 위탁 경영할 수 있죠. 원래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 사용대차가 원칙은 안 되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된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요한다. X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세 가지.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보고요.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5번. 주말 체험영농을 하는 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되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예, 세대원. 한 집에 세대원 몇 명까지 둘 수 있겠어요? 아파트에. 세대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겠어요? 아파트에. 두 명 해주더라고. 두 명.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세 명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더라고. 안 된 근거가 뭔지. 제시해달라니까 행정자치부 뭐 행정 요즘 행정자치부라도 행정자치부 뭐 그 내부 훈령으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법적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 대국민적 효력은 없는데 진짜 세대를 달리하고 끝까지 해달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가짜니까 우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세 세대가 살면 해달라 해도 되겠죠. 근데 두 세대까지는 되더라고요. 가짜로 해도. 저 같은 경우 지금 가족 다 뿔뿔이 세대 다 분리했어요. 전부 다. 뭐 하는데 무주택 세대주 이런 게 많더라고.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나 1가구 1주택인 경우만 뭐라고요? 그 이야기했잖아. 그래, 아파트 청약하는데 무주택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해놨어요. 또 한 집에서 하면 한 집에 살면서 분리하면 이상하죠. 부모 자식인데 한 집에 살면서 분리해달라면 그냥 딴 집으로 다 보냈어요. 주소를 딴 집으로 보내면 돼. 그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실제 주민등록이 다 보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는지 딴 데 가서 거주하는지 실제 거주하는데 조사를 따로 하잖아요. 43번에 4번입니다. 그래서 예, 44번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입니다. 1번 주말 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 남편 명의로 550이 있는데 부인 명의로 450을 추가로 세대원인 경우 취득할 수 없죠.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2번 농지 주말 체험영농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3번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농지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이니까 5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총 만재금 이때까지 소유할 수 있다. 5년이 아니고 8년 이상 재촌 장행하는 경우입니다. 농지법에 5년이란 말도 나오죠.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인 경우는 농업, 농지, 원래는 임대차, 위탁 경영, 사용대차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나이가 많아가지고 60 넘어서 농사 못 짓는 경우, 그 말도 안 되죠. 지금 우리 시골에 가보니까 최고, 형님이 62살인데 지금 이장인데 최고리더라고요, 마을에서. 예, 그래서 최고리인 사람이 60살 거의 넘잖아요. 이번에 농약 사이다 사건도 다 80 넘었죠. 시골 사람들 무조건 모른다고 이래버리면 시골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그냥 더 이상 뭐 모르겠다, 나는 뭐 모르겠다 죽어도 이래버리면 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고문도 못해. 나이 많은 사람 쓰러져가지고 죽는다고 80 넘은 사람 하다가는. 저는 고문 당해봤어요. 잠을 안 재우면 고문이거든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 그렇게 하면 쓰러져 버리죠. 자, 44번에 5번입니다. 5번. 5년이 아니고 8년입니다. 8년 이상 재촌 장행하면 만재금 이때까지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도 만재금 이때까지만 소유할 수 있죠. 주말 지업용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46번 개정상으로 출제가 예상된다 해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46페이지 46번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이다. 강행규정이다. 이번에 맞는 말이죠. 3번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4번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최단기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46분에 이게 이거는 맞는 거고 3번이 아까 틀렸네, 그죠? 3번이 예? 3번 임대인은 질병, 징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만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4번은 맞네. 최단기 존속기간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 보장해 줘야 되고요. 5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냐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을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농지법의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일반 민법임대차, 이걸 묵시적 갱신을 다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뭐 개정됐냐고요? 다 개정된 거예요. 이게 임대차 기간 뭐 3년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전부 다 개정된 거잖아요. 공법에서 안 했어요. 공법인데 저한테 따지지 말고 이거는 농지법이잖아요. 농지법. 지금 제가 뭐 만물 박사도 아니고 지금 농지법 뭐 임대차 5만 법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실무 제가 완벽하게 하면 저 혼자 강의 다 해야 돼요. 실무 전과목 다. 그 농지 임대차가 전부 다 개정됐어요. 이 농지 임대차. 그 농지 임대차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것도 있는데 그 대항력 갖추는 것도 있어요. 대항력 갖추려면 시구원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생기면 3년 동안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51번 보겠습니다. 51번. 지금 실무하니까 이 법 했다 저 법 했다가 지금 헷갈려요. 법 이름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51번은 이제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근데 실무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외국인 토지법 반드시 출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나오고 경공매 반드시 나오고 매수신청대리 반드시 나옵니다. 외국인 토지법은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1번 야생 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예, 군문자야 같이 시작. 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2번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허가 받아야 되는데 효력 요건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국토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번 외국인 토지법에 의하여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죠.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또 60일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과태료 이의 신청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 변경 신청 등 60일 이내입니다. 4번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안 받은 경우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토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51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뭐요, 뭐. 55번. 55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틀린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은 외국인이고요. 2번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도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3번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죠.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뭐 박세리 양이라든지 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 맞죠? 미셸 위, 위승미 이런 친구들은 전부 외국인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으면 외국인이죠. 유성준이 가수 유성준 이런 애들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니까 군대도 안 가도 되잖아요. 4번 그래서 1년이 틀렸습니다. 6개월 이내입니다. 경매 등 계약 이외의 원인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경매, 상속. 경매는 매각되고 완납한 날로부터,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 사망한 날로부터,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상호주의. 상호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많이 하죠. 북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퍼주지 않겠다. 상호주의를 하겠다. 5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한다. 맞죠? 2분의 1. 지금 2분의 1, 여기 외국인 토지법에서 2분의 1, 오늘도 했습니다. 3분의 1, 2분의 1.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면적 2분의 1. 중개보수,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또, 업무정지, 자익정지 2분의 1. 1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근데, 등록 기준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와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55번에 답 3번입니다. 57번입니다. 57번. 틀린 것은 1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 2번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공유농지 분할 자기 거 자기가 취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되고요. 3번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게 아니라 3개월 이상 여행 중인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상 농지를 돌보지 않으면 거의 풀이 더 많아요. 농작물보다. 풀은 이상하게 잘 크더라고요. 아무리 관리해도 풀밖에 없는데 3개월이나 관리 안 해버리면 잡초밖에 없겠죠. 농지는 하나, 농작물은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3번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서브노트에 3개월짜리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숫자 서브노트 뒤에 있는 거 3개월, 30일, 1월 이런 숫자들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취득한 날로부터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개월 안에 신고 안 하면 상속. 60번 이건 또 주택법 뭐 다른 법 내용인데요. 입주자 저축 증서 거래를 의뢰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거 의뢰한 의뢰인한테 이렇게 무서운 처벌을 한다 이런 말 하면은 팔아달라 소리 하겠어 안 하겠어요? 다른 기업경영사들은 안 그러던데 너는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고 돈 벌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근데 1번 이 증서는 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된 증서이므로 기업공개사가 중개할 수 없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택법에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청약통장 팔아먹는 거 이런 걸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택법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처벌규정이 달라요. 법을 서로 안 보고 만들어서. 4번 주택법에 따르면 이 증서를 거래한 당사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장 같은 거 팔아먹으면. 5번 다른 사람의 입주자 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는데 주택법에 보면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이렇게 하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청약 통장 같은 거 나무 통장 사가지고 하면은 60번에 그래서 5번입니다. 중개 활동은 358페이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아이다이 원리 한 문제, 셀링 포인트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서 1번하고 360페이지 1번, 3번 두 문제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풀어보고 오늘 내드렸던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셀링 포인트는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매수인에게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2번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마트가 저도 우리 집 바로 앞에 지금 이마트 지으려고 하던데 바로 앞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셀링 포인트는 그 매수인의 특성이 다르니까 셀링 포인트는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시끄럽고 차만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절대적이지는 않다. 상대적이다 항상.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의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셀링 포인트는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등등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의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 이런 것들은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4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의뢰인의 매수사 결정을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세종시에 가면 뭐도 좋고 먹어도 좋고 뭐 한 10가지 20가지 이야기하면 그렇게 좀 네가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딱 한두 가지 좋은 것만 말해야지 너무 많은 걸 묻지도 않는데 다 말하면 듣고 있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듣다가 가버릴 수도 있어요. 딱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하는 게 좋다고요. 너무 많이 말하는 건 좋지 않다. 5번 주택의 경우에는 교육 여건,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서울도 뭐 강남이 집값이 비싼 게 아마 교육, 그 대학 많이 가는 고등학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좋은 학교 있다 이런 게.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주택인 경우. 그래서 1번에 답 3번이고요. 3번 아이다의 원리와 클로징. 클로징은 마무리 짓는 것, 계약 체결하는 거고요. 아이다의 원리는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3번에 1번 아이다의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게 아이다의 원리다. 2번 주의 단계, 어텐션, 주의 주목을 끄는 단계고요. 예, 그래서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고. 3번 욕망 단계, 디자이어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는 인트레스트, 흥미 단계가 따로 있죠. 욕망 단계는 욕망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15회 때 나오고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이런 게 앞으로. 영어 단어만 알면 풀 수 있어요. 디자이어, 욕망 단계고 인트레스트, 흥미 단계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클로징이란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가 마무리 짓는 거다. 계약 체결하는 거다. 맞고요. 5번 계약금, 보증금, 입주일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부분선결법, 하나하나 매듭지어가는 것을 부분선결법이라 한다. 역시 맞습니다. 3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367페이지 두 주 남았죠. 두 주. 예, 두 주 동안 여기서부터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렸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